롤체는 귀튜브. 자, 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귀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드릴 덱은 바로 스웨인 3성작을 찍는 비전 마법사 스웨인 덱을 알려드릴 건데요. 스웨인 덱은 잘안 죽으면서 한방딜로 세게 잡아버리는 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약간 뽕맛이 있는 덱을 원하시는 분들은 요덱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 스웨인은 2코짜리이기 때문에 6렙 리로를 해주고요. 기본적으로 6렙 스쿼드는 모르가나, 벡스, 룰루, 스웨인, 말자하, 직스로 4 비전 마법사 기본으로 맞춰주시고 3 요들로 돈 수급해주면서 벡스, 직스, 룰루, 3성작까지 노려주시면 됩니다. 이 덱에서 3성작을 노려주는 기물들은 지금 보이는 기물 전부 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 무조건 찍어주면 좋다 라고 할수 있는 기물은 일단 무조건 스웨인이죠. 그리고 룰루, 벡스, 모르가나, 말자하 요렇게 5마리인데, 직스는 요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좀 쉽게 삼성작이 돼서 얘도 같이 봐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창고가 터질 때쯤에 비전 마법사가 겹치는 상황이라면 말자하나 벡스를 포기해주고요. 모르가나가 겹치는 상황이라면 모르가나를 포기를 해줍니다. 대신 모르가나도 안 겹치고 벡스랑 말자하 쓰는 사람도 없다. 그럴 때는 직스를 포기해주는 편이에요. 자, 그래서 6렙 구간 때 스웨인 삼성작을 찍은 상태라면 8렙까지 넘어가 주시면 되는데, 7렙 때는 그냥 무난한 강화술사나 이 마법공학 섞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8렙을 오신 경우라면 아리와 빅토르를 추가시켜주면서 6 비전 마법사 섞어주시면 되고요. 빅토르가 안 나온다면 브랜드를 섞어주셔야겠죠. 그리고 6 비전까지 맞춘 상태라면 어차피 핵심은 뭐 빅토르, 아리 이런 애들이 아닙니다. 무조건 핵심은 스웨인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9렙까지도 넘어가 주시면 되고요. 혹시나 9렙을 못 가는 상황, 예를 들어 피관리가 안된 상황이겠죠? 그럴 때 벡스나 모르가나나 말자하 3성각이 보인다면 8렙 리롤로 마무리해주면서 덱 강화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대신에 피가 좀 여유가 있고 잘 버텨진다면 9레벨을 가서 한 마리를 추가시켜주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9레벨을 온다면 실코를 추가시켜주는 게 좋은데, 실코를 스웨인 아래쪽에 붙이면 상대방이 스웨인을 한대 때리고 스웨인이 평타 한 대만 톡 때리면은 바로 스킬을 쓰기 때문에 앞라인을 녹이는데 진짜 많은 도움이 됩니다. 대신 9렙을 좀 여유롭게 온 상태라면 실코 2성, 빅토르 2성까지도 되겠죠? 그러면 이제 완제템에서는 빅토르템을 챙겨주시면서 나중에는 실코를 빅토르 아래쪽에 놔주시면서 빅토르 캐리로 전환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실코가 처음부터 스웨인한테 스킬을 쓰는 매칭이 많이 나온다. 그럴 때는 실코를 빼고 그냥 강화술사, 사교계, 세나 같은 거 섞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덱에 좋은 아이템 정리해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스웨인 캐리이기 때문에 스웨인 딜템부터 설계를 해주는데, 보통 거인의 결의, 보석 건틀릿 이두 개까지는 빠르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템을 인피를 주시면 100% 치명타가 되면서 엄청난 딜뽕을 느낄 수가 있고요. 혹시나 인피가 안 나온다면 거학, 라바돈, 대천사 요런 딜템 쪽을 주셔도 되고요. 상대방의 치명타 아이템이 많거나 AP 딜러들이 많은 상태라면 상황에 따라서 덤블조끼나 용발 아니면 수훈 장식 띠까지 이런 템들도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룰루를 지금 앞에 치를 해줬는데, 룰루도 삼성작을 찍기 때문에 앞에서 같이 맞아주면서 스킬을 빨리 쓰게 해주면서 추가 체력을 빠르게 주는 배치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룰루는 스웨인 옆쪽에 놔주시면서 성배나 벤시의 발톱 같은 옆라인에게 도움이 되는 템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벡스를 놔주면서 이온 충격기나 태블망 요런 템들로 마무리해주시면 되고, 요런 템들이 안 나온다면 그냥 아무 탱템 같은 거 주시면 됩니다. 그럼 모르가나도 마찬가지로 남는 탱템 주시면 되겠죠? 혹시나 탱템이 아예 없고 딜템만 잔뜩 떠줬다면 빅토르, 아리, 말자하한테 골고루 나눠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덱에 좋은 증강체도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비전 마법사를 쓰는 조합이기 때문에 비전 마법사 왕관, 비전 마법사 문장, 비전 마법사 심장, 추가적으로 주문 칼날, 룸보호막, 보석 연꽃 이렇게 비전 마법사 관련 증강체들은 전부 다 좋습니다. 그리고 보석 연꽃이 있을 때는 스웨인한테는 거결, 인피까지 주고 막템을 랜덤으로 정해주겠죠. 자, 그 다음은 만화 관련 증강체로 사이버네틱 통신, 명상 요두 개가 좋은데, 사이버네틱 통신은 템준애한테 버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스웨인 캐리에 많은 도움이 되고요. 명상 같은 거는 스웨인한테 도움이 안 되지만 6비전 마법사를 쓰기 때문에 토르, 말자하, 아리, 직스 요렇게 템안준 유닛들에게 도움을 많이 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응급처치 키트가 괜찮은데, 스웨인의 체력 회복, 룰루의 체력 회복, 벡스의 보호막
모르가나의 보호막 이런 식으로 많은 도움이 되죠. 자, 그러면 빌드업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뒤에 있는 게임 플레이를 보면서 스웨인덱에 조금 더 자세한 꿀팁들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럼 바로 게임으로 가시죠. 자, 일단 첫 템 장갑이고 연운이 떴네요. 자, 일단 여기선 카밀패요. 카밀이 아니네. 일단 다리우스로 그러면 올려줍니다. 자, 그 다음 아이템 돈이 아니니까 이것도 팔고 다리우스 페어로 사줄게요. 준비 태세, 식기 태엽 심장, 재생의 바람. 지금 당장 골라준다고 생각했을 때 무난한 거는 재생의 바람이긴 하죠. 스웨인 페어? 그리고 여기서 템이 3개 있으니까 무조건 돈 아니면 챔피언이 뜨거든요? 그걸로 스웨인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챔피언이 떴네요. 토거스, 돌연변이, 사이버네틱. 일단 요거 팔고 사주고 요거서 사고 마무리. 여기서 뜬 거는 지금 당장 어울리는 거는 그렇게 많이 없죠? 일단 요렇게 비전 마법사 두 마리만 올리고 지금 당장은 이긴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뭐 적당히 지면서 피 관리하는 정도라고 생각하면서 올려준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마리 남긴 거 아주 만족. 자, 뭐야? 스웨인 이성? 이러면 일단 스웨인 빌드업이 거의 확정된 거죠. 이러면 마법공학도 살짝 지금 섞으면서 비전 마법사 플러스 마법공학 섞어주면서 가면 괜찮겠죠? 항상 지금 현재 메인이 되는 친구의 시너지를 섞어주는 게피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이거 레벨업도 하고 그냥 녹턴 두 마리 올려주죠. 지금은 확실히 스웨인 이성이라는 강력한 기물이 나왔기 때문에 연승으로 전환을 해주는 겁니다. 이것도 잘 이겨줬죠. 애쉬도 두 마리? 일단 애쉬랑 미포 세트로 사볼까요? 이거는 지금 템이 임피라위 쪽도 되기 때문에 애쉬 쪽 각을 살짝 노려주고 있는 거기도 합니다. 일단 여기서는 그래도 페어인 불츠를 사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애쉬 페어, 다리우스 페어, 불츠 페어예요. 쟤네들이 다 이성장만 붙어줘도 애쉬 쪽으로 빌드업을 하는 게좀더 좋기 때문에 복공 쪽을 먹어줬습니다. 자, 하지만 역시 붙어줄 리가 없죠. 일단 요거는 팔아주시고요. 지금은 레벨업을 해준 상태고 탈론까지만 올려주고 마무리를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초반에 스웨인도 좋은 기물이고 녹턴도 CC기 있는 암살자 좋은 기물이고 탈론도 한 마리 잘라주는데 최적화가 되어 있어서 지금 빌드업 괜찮습니다. 스웨인이 잘 뜨네요. 이러면 차라리 스웨인 쪽으로 가도 괜찮긴 하거든요. 일단 여기서 두 개의 각을 아직 포기하고 싶지 않다면 불체 정도만 팔고 그나마 지금 당장 어울리지 않는 친구죠. 요렇게 진행하면서 잘 떠주는 쪽으로 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4연승 해주면서 2라운드 마무리 됐고요. 일단 모르가나 사줘야죠. 범죄 조직도 있고 강화술사 스웨인 섞을 때도 섞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일단 사주시고 이거 다음 턴 정도의 조합을 정해주죠. 그러면 암살자 쪽 내리고 다음 턴에 잘 떠주는 쪽으로 진행을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아니면 지금 나오는 템에 따라서 조합을 정해줘도 괜찮겠죠? 일단 갑파. 자, 그 다음 템 트린다미언 필요 없고요. 자, 마지막 템 돈이네. 에코도 필요 없죠. 이거 팔죠 그냥. 이 판은 스웨인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거결이라는 스웨인 팀이 나왔고 지금 스웨인이 잘 떠주고 있어요. 지금은 스웨인이 이성작인 것도 있었고 한 마리 더 있었던 것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스웨인 쪽으로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일단 지금은 이렇게 사비전 3류들 섞어주면서 거결 스웨인으로 빌드업을 해줄 거고요. 스웨인이 삼성각이 빨리 보인다면 스웨인 삼성작을 노려주면서 스웨인 덱으로 진행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자, 룰루 요거 팔아주시고, 레벨업하고 모르가나까지 올려주면 시너지가 이쁘거든요. 이번 상대는 자이라와 신드라를 키워주고 있고, 지금 상대방을 보시면 학자의 심장을 드셨고, 쇼진으로 빌드업을 한다. 이러면은 웬만하면 2코 리롤 덱인 자이라나 신드라 덱을 할 확률이 있단 소리죠. 그러면 2코짜리들은 조금 더잘 떠줄 것 같습니다. 사메기뜨님, 루덴메아리, 비전 마법사, 심장. 요건 스웨인도 주니까 요게 맞죠? 이러면은 벌써 7마리죠? 그리고 지금 5비전이기 때문에 한 마리 비전 내리고 강화술사를 섞어줘도 좋거든요? 자, 일단 지금 만나는 상대들만 볼게요. AD. AD. 이러면은 그냥 비전 마법사 쪽으로 올려줄게요. 강화술사가 큰 의미는 없죠. 와, 근데 너무 잘 찾긴 했죠, 이분? 3-3인데,
돈을 쓰지도 않은 것 같아. 6레벨 50원이면 거의 안쓴 거거든요. 갱플랭크 2성에 인피 거결이 있다? 진짜 잘 뜨신 분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당장 스웨인템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했을 때는 보건 쪽이었는데 없으니까 요거는 성배 쪽을 생각해볼까요? 자, 오, 잘 떴어요. 직사랑 뭐 백스 이런 거 사주면 되고 이런 거 팔고 이자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룰루한테 성배를 준 상황인데 룰루는 앞에서 같이 맞아주면서 스킬을 빨리 굴릴 수 있게끔 해주면 괜찮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앞배치 해주면서 스웨인이랑 뭐 백스 정도 성배를 받게 해주시면 좋아요. 그렇다는 거는 룰루도 삼성작을 같이 노려주면 괜찮다는 소리죠. 오케이, 일단 적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6렙 50킴 리롤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백스. 그리고 배치는 상대방들에 따라서 왔다 갔다만 해주시면 돼요.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앞라인을 빨리 뚫어버리고 뒷라인으로 침투를 하는 스웨인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게임이 너무나도 쉽다. 자, 여기서 나오면 좋은 거 인피 복원 세트로 스웨인한테 주고 싶긴 합니다. 나와 제발. 아, 대검 하나? 일단 요거 말자도 삼성장 노릴 거니까 사면서 돌려줄게요. 오르가나도요. 오, 아, 이거 직스 7마리라서 모르가나나 말자 포기를 해야 되죠, 하나를. 자, 그럴 때는 상대방들을 보고 말자나 모르가나를 얼마나 쓰나 확인을 해주는 게 좋아요. 자, 여기가 말자아를 5마리나 벌써 들고 있네요. 이러면 말자아 삼성은 좀 힘들 수 있으니까 말자아를 일단 포기를 해주는 모습이고요. 이런 식으로 항상 그 판의 확률을 생각해서 확률 높은 쪽으로 진행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모르가나. 이거 일단 브랜드도 사놓죠? 이러면 다시 팔죠? 이제 스웨인 삼성이 나오면은 7렙 찍고 6비전 마법사 섞어줄 거라서 비전 마법사 하나 나오는 거 있으면 사가는 게 좋긴 하겠죠. 하지만 창고가 터진다면 못 사놓고요. 자, 그리고 리롤 덱 특성상 이제 삼성작이 늦게 나오는 시점부터 조금 맞기 시작하죠. 지금이 그 타이밍입니다. 자, 여기서도 리롤 뽑기는 팔아주시고 돌려주면 되겠죠. 스웨인 삼성 말자하. 이렇게 메인인 스웨인 삼성이 붙어줬다면 그때부터는 레벨업 템포를 따라가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만난 거학, 인피, 이렐리아 덱. 4타이업 때 덱이죠. 지금 거학이라는 템이 있기 때문에 데미지가 너무 잘 들어오는데, 스킬, 어? 뭐죠? 방금 죽어 써야 될피 아니었나요? 스킬을 썼으면? 왜안 맞은 것 같지? 그죠? 자, 그리고 여기서는 지팡이를 먹고 복원 인피를 만들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카직스 팔고 백스는 사주시고. 복원 인피가 코어템이라고 해서 인피 나왔네 인피부터 박아야지 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복원부터 박아주시고 인피를 노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레벨업 해도 이자 이런 손이니까 그냥 하고 그냥 룰루 한 마리 정도만 올려주는 걸로 합시다. 자, 하지만 이번에 만나신 분은 갱플 삼성 4-5 정도에 나온 갱플 삼성 쿨템은 진짜 심각하게 잘 나온 거거든요. 저도 거의 방금 스웨인 삼성을 찍은 건데 이분은 갱플 삼성입니다. 그래도 녹이긴 했어요. 하지만 스웨인도 같이 죽어서 좀 세게 맞았네요. 이중보급, 추방자, 주문 칼날. 6비전도 맞출 거니까 그냥 요거 먹는 게 제일 괜찮을 것 같네요. 스웨인이 나오지만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배치는 스웨인이 딱한 마리만 때리게 배치를 해주는 거좀안 좋아요. 그래서 요거는 왼쪽으로 옮겨줍니다. 만약에 여기 상대로 오른쪽에 있었다면 세주아니를 계속 때리다가 왼쪽 애들을 하나도 데미지를 못 주는 상황이 됐겠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스윙 궁합도 너무 이쁜데요. 요런 식으로 맞기도 하네요. 이러면은 너무나 쉽게 이길 것 같긴 하죠. 자, 스웨인, 세주아니. 자, 주문 칼날도 세고요. 어때요? 굉장히 세죠. 자, 아이템 먹어줍시다. 이온 충격기 하나도 괜찮을 수 있겠죠? 지팡이가 많네요. 자, 일단 레벨업 하고 6비전 넣어줄 생각하면서 돌려줍시다. 실코도 잠깐 섞을만 하죠? 오리 하나도 섞을만 한데?
일단 실코도 살짝 떨궈주고 말자. 그리고 또 리롤. 일단 지금은 6비전을 좀 만들어주고 싶거든요. 뭐 아리가 뜨던지 토르가 뜨던지 아니면 그 친구 누구야 브랜드가 뜨던지 일단 이온 충격기 하나 주시고요. 지금 마저각이 말자하밖에 없는데 그냥 그래도 있으면 나쁘진 않죠. 이런 식으로 템 줘볼게요. 밀고 들어가는 거 보세요. 미쳤죠? 오리아나 2성 일단 찍어줍시다. 이러면 또 오리아나를 올려주고 싶죠? 일단 리롤 좀 돌려볼까요? 백스? 알이 나왔다. 그러면은 요렇게 해주는 걸로 합시다. 실코도 그냥 팔게요. 자 이제 이렐리아 잘라주면 됩니다. 스킬 그렇지. 자 스킬 아 그리고 배치는 항상 상대 메인 딜러 쪽으로 빨리 밀고 들어갈 수 있거나 궁 범위가 좀 많이 맞출 수 있는 각도로 올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굳이 끝부분에 안 놔도 돼요. 가운데에 놓으셔도 스킬을 많이 맞출 수 있다면 그 부분에 놓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러면 비전 마법사 한 마리만 떠준다면 바로 가능하죠. 토르나 브랜드 아무거나 한 마리 요거 팔고 살게요. 직스 삼성이다. 아리? 자, 이번 상대 용발. 용발 이렐리아. 어우. 근데 용발 이렐리아인데 두 방에 녹였는데요? 어때요? 너무 세죠? 일단 백스도 삼성작을 노려줘야 되기 때문에 잠가준 상황이고요. 자, 이번 상대는 사타격대의 사고물상 덱이고요. 거학이랑 아까 좀 빨리 녹은 그런 매칭이죠. 킬한 번만. 아니, 또 빗나간 것 같은데요? 이렐리아가 스킬을 쓸때 스웨인이 스킬을 쓰면은 살짝 반대로 쓰는 느낌이긴 합니다. 자, 크립에서는 벤시의 발톱이 나와줬고요. 자, 마저 리롤 돌려줍시다. 룰루? 세나? 자, 그리고 1등 만난다고 생각했을 때는 강화술사 쪽을 섞어주는 게 조금 더 괜찮을 것 같거든요? 일단 강화술사 쪽 섞어주죠. 1등 만난다고 생각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굳이 끝에 안 놓으셔도 됩니다. 그냥 스웨인이 스킬 많이 묻힐 수 있는 곳으로 봐주는 게 좋긴 해요. 일단 많이 묻히진 못했고요. 자, 빨리 밀고 들어가면 됩니다. 자, 지금 사강화술사라서 그렇게 데미지가 팍팍 바뀌는 느낌은 없죠. 자, 여기서도 리롤 돌려주면서 진행하면 될것 같고요. 비전 마법사가 한 마리가 안 떠주네요. 브랜드나 빅토르. 자, 이번 상대는 어디야? 여기지. 사타격대 사고물상. 자, 앞라인 빨리 잘라줬고. 이렐리아, 팡. 그냥 무조건 스킬을 이렐리아한테 맞출 수 있는 각도가 되기만 하면은 이기는 것 같습니다. 아까는 계속 빗나갔죠. 일단 상대가 빅토르를 피한 상황이고요. 자, 스킬, 뻥. 한번더 스킬, 뻥. 아, 빗나갔네? 이거 지겠는데요? 아, 졌다. 일단 초밥에서는 밤의 끝자락 견제용으로 가져온 상태고요. 빅토르 나이스. 이러면은 8비전 마법사가 가능하죠. 요거랑 오리아나 빼볼게요. 엑스. 오케이. 이거는 그냥 빅토르 주고 스킬 한번 쓸수 있게 해주죠. 8비전인데 빅토르가 스킬 한번 쓰면 그것도 세거든요. 자, 일단 배치 맞췄나요? 배치 맞췄죠. 이러면은 빅토르 주고 나갑니다. 대신 스킬을 써야 돼. 그렇지. 자, 여기가 지금 카이사 2성까지 된 상황인데 빨리 녹여줘야겠죠? 오케이. 상대도 진짜 센 겁니다. 일단 룰루도 찾아보죠. 나이스. 다 찾았다. 자, 이제 마지막 상대인데 지금 상대방이 배치를 좀 잘하신 게 앞라인을 다 하나씩 놨죠. 분산시켜서. 그만큼 스웨인이 앞라인을 빨리 뚫지는 못하도록.
해준 상황이고요. 일단 그래도 지금 재생의 바람 유지력으로 한 번 또 버텼고, 스웨인이 CC기를 생각보다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도 생각보다 상대 데미지가 그렇게 세진 않네요. 자, 이런 식으로 리롤 스웨인으로 1등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드렸고요. 이런 식으로 초반에 스웨인이 좀 쏟아져 나온다 싶을 때 진행해주시면 좋은 덱 중에 하나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